게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LCS 리프트 라이벌즈 오늘은 그 3일차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미갈 최영철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좁쌀 현수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룹 스테이지 이틀 차까지 마무리가 됐고 오늘이 그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NA와 EU의 마지막 날이고 일단은 EU가 지금 순위표를 보면 혼돈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팀이 BO5에 나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그룹 스테이지의 마지막이라는 거고요. 네. 오늘이 마무리가 되면은 EU의 대표, NA의 대표가 뽑히게 되면서 일요일에 있을 최종 BO5 결승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EU가 4승 2패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똑같은 숫자의 승패가 나눠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기대됩니다. EU와 NA는 비슷한데 조금 더 잘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이런 그림이 더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게 NA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가 7-5로 NA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과연 네, 결국 어느 쪽이 그룹 스테이지를 우세하게 마무리를 할지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일 있을 결승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 있을 결승전에서 이기면은 결국 그룹 스테이지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팬들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의 최고 팀이 너네 팀의 너네 나라의 최고 팀보다 더 강하다. 약간 SKT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인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뭐 그렇죠. 항상 네. 우승하는 건 SKT니까요. 하지만 이 리프트 라이벌즈, LCS 리프트 라이벌즈 SKT는 없습니다. EU와 NA 이 두 팀만의 있는 대결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룹 스테이지 3일차 경기 보기에 앞서서 전체 순위 그리고 첫 번째 매치업 엔트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EU NA 랭킹입니다. 현재 NA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1위는 3승 1패 TSM, 그리고 2위에는 C9, 2승 2패 그리고 공동 2위 피닉스원, 그리고 상대는 EU죠. 이제 EU 공동 1위입니다. 유니콘과 푸나틱 2승 2패, 그리고 3위에 G2 스포츠 1승 3패입니다. 일단 TSM과 G2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거죠, 아예?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는 양쪽에서 어느 쪽이 대장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TSM이 지금 NA에서 1등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TSM 정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 T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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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G2가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네. 오늘 경기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약간 피닉스원과 G2 좀 분위기가 나뉘는 게 피닉스원은 NA에서 부진하다가 슬슬 폼이 올라오더니 지금 이제 2승 2패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이크 형 선수와 류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네. 피닉스원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G2가 지금은 1승 3패입니다만 오늘 이제 만약에 2승을 해버린다면 또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재밌는 그림은 제 생각에는 모든 팀이 3승 3패를 나눠가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TSM이 2패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야, 일단은 뭐 대진표상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있을 매치업입니다. 그룹 스테이지 3일차. 네, 첫 번째 경기에는 피닉스온과 G2 스포츠, 두 번째 경기에는 유니콘스 오브 러브와 C9, 세 번째 경기 프나틱과 TSM, 네 번째 경기 피닉스온과 유니콘스 오브 러브, 다섯 번째 경기 프나틱과 C9, 여섯 번째 경기 G2 스포츠와 TSM입니다. 일단 오늘 매치업만 놓고 보면 일단 1세트 G2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차거든요. 여기서 막차 놓치면은 못 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겨야 그 여섯 번째 경기에 있는 TSM까지 이기면서 좀 3승 3패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마저도 자력으로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래도 G2 입장에서 이겨야 되는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렇죠. 유니콘과 C9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2승 2패거든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BO5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른 팀이 이겨가지고 이렇게 상금 받으면은 나 이거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3경기 프나틱 대 TSM. 약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프나틱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예,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성적은 아니었죠. 프나틱 입장에서. 네. 그리고 4, 5, 6 경기 역시 각자 정말 이겨야 되는 필사적인 매치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경기는 아마 이제 현수한 해설이 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매치업이 됐어요. 아니죠. 1세트의 승패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그거 본 다음에 저는 써렌 투표를 끝까지 찬성하지 않는 쪽에 가깝지만 정말로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누르거든요. 아유, 그래도 그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익스펙트 선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지면 응원 안 하겠다 이거는. 아, 응원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응원 안 하는 건 아니다. 애처로운 거죠. 아, 애처롭다. 네. 그럼 마지막 마무리라도 잘하기 위해서 이겨라고 이제 응원 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챌린저 승격전 2승 2패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한 판 이긴다고 해서 뭐가 기분이 좋습니까? 승격전에서 떨어졌는데 세기말 승격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상 못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애처롭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경기 환상적 매치업이 좀 기대가 되네요. 자, 곧 있으면은 다음 이제 오늘 첫 번째 매치업 엔트리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엔트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매치업 피닉스원과 G2 스포츠입니다. 자, 피닉스원 근데 지금 마이크 영, 류, 에로우 그리고 엑스페셜 선수고요. 오늘 G2 스포츠입니다. 익스펙트 트릭, 턱즈, 즈벤, 미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오늘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마이크 영이죠. 이 선수가 피닉스의 큰 그림을 전부 다 그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도와지면은 붓이 류예요. 나머지 선수들이 물감이고요. 이 둘의 존재가 있어야만 뭐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그 그림이 G2E 스포츠를 상대로 잘 그려질지. 네. 예. 근데 그 물감들 중에 하나인 에로우 선수가 과도하게 많이 쓰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색깔이면 계속 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만 다른 색이 너무나도 묻혀버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되면은 그림이 조잡해지기 때문에 다른 색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에로우 선수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강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G2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지면은 말 그대로 그냥 숙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응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금 피닉스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2승 2패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뭐 G2와의 경기에서는 야, 피닉스원이 이겼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결과였죠. 초반 네. 라인전 단계에서는 G2가 그냥 본인들의 개인 기량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후에 마이크 영 선수의 역갱에 이어서 계속해서 류 선수가 크다 보니까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퍽즈 오리아나가 많이 말리다 보니까 이게 류 선수의 코르키가 진짜 그냥 게임을 터뜨려 버렸어요. 경기 종료 시에 류와 퍽즈의 글로벌 골드 차이가 5000 골드 정도 났어요. 와, 5000 골드면 코어템 거의 두 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에로우의 트위치가 풀려서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냥 로밍이면 로밍, 한타면 한타, 에로우가 다 했죠. 야, 그러니까요. 진짜 G2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G2다운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만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오늘은 어떻게든 네. G2가 승리를 가져가야 돼요. 좋든 싫든 어제 서력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제 같은 라인전으로 CS부터 차이를 벌리다가 한타 그리고 이후에 운영까지 G2가 좀 더 노련하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해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마이크 형의 정글 폭을 밴하는 것도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단 니달리는 밴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밴을 한다면 리신. 네, 리신입니다. 아니면은 그때 이제 어제 당했었던 그 리신을 잡아냈었던 앨리스를 한번 예. 앨리스 또한 좋지만 제 생각에는 리신이 조금 더 앨리스보다 변수를 잘 만들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신. 예. 리신의 용의 분노라는 스킬이 너무나도 활용법이 다양해서 변수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거든요. 앨리스는 고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신을 배나는 쪽이 조금 더 변수를 많이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G2는 힘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G2가 졌다 그러면 우리 현수환 해설이 방송 중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잠깐 나가서 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카메라 딱 내려가면 저기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휴지 이렇게 눈물 뚝뚝 닦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주머니에 손수건을 준비해왔습니다.
아, 네.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그럼요. 이게 동정은 필요가 없는데 아, 고맙게 쓰겠습니다. 네. 저 하지만 경우, 아직 안 끝났어요. 뭐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G2가 지면 이제 눈물을 닦으실 이제 소송까지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저는 방금 전까지 기대한 선수하고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그 이제 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네. 네. 오늘 자신 있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하는 말이지만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을 응원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이기거든요. 아, 더블리프트 선수 마우스에 뭔가 약간 윤활유를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끄덩해가지고 네. 카이팅 못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좀 반했던 게 우리 덤립 선수의 애쉬 마법의 수정화살 진짜 마법같이 맞는 야 이게 과연 논타겟팅 스킬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오류 안 나나요? 애쉬가 이제 글로벌 밴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럴 일은 없다는 거.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아직 오늘은 그룹 스테이지입니다만 오늘 아무리 잘해도 내일 있을 결승전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갈리는 거죠. 그렇죠. 네. 누가 이기느냐가 결국 제일 중요한 거예요. 99전 98승 1패면은 마지막 1패가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1패가 만약에 뭐 어떤 대회의 마지막 최종 결승에서 딱 졌다 이러면은 결국 그 우승의 영광은 상대가 챙겨가는 겁니다. 가까운 데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추어 시절에 네. 나이스 게임 TV에서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챌린저 아레나라고 네. 1회차 경기에 나갔었는데 그때 상대팀이 아마 아테나 스카이프라는 팀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옵저볼을 잡고 있는 새채옵 소리를 듣고 있는 아 굉장히 강하신 분. 네, 진세 PD에게 2대3으로 경기 졌거든요. 아. 제가 나이스 게임 TV 오자마자 들은 말이 뭐냐? 그때 나한테 졌잖아요. 오, 근데 야 제가 이제 멘트를 이어가야 되는데 네. 아우 이게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지나가셔서 순간 마음이 설레가지고 제가. 입을 열지를 못했네요. 아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지만 네. 그 당시에 팀랭에서 스카이프 만나면 우리 걸어다니는 보너스라고 좋아했어요. 근데 대회에서 져버린 거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안 씁니까. 아 그때 비화가 더 많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이 자식들 그냥 네 제가 잠깐 넋이 나가서 네.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매치업은 첫 번째 경기는 피닉스원과 G2E스포츠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면 그룹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판제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피닉스원과 G2 스포츠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야, 나오네요. 자, 엔트리입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고 왼손에 흑염룡. 네. 그리고 익스펙트 선수. 그렇습니다. 아, 사과 먹는 남자인가요? 뭐,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네. 상큼하네요. 거드세요, 좀. 예. 네. 네? 거드세요. 뭘 걷어요? 아니 익스펙터 선수 올 때 그렇게 악수하고 친한 척 하시더니 야 비즈니스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피닉스원입니다. 예. 아 불싸죠. 예, 지금 몸에 이제 불 붙였거든요. 네. 예, 기름도 부어놨습니다 어제. 이제 그 불꽃으로 G2를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시작입니다. EU와 NA LCS 리프트 라이벌즈 그룹 스테이지 3일차의 시작. 예, 어디가 먼저 예, 선취점을 가져갈지. 와 KDA랑 킬포인트가 어마어마하네요. 어우, 실제로 이게 지금 킬포인트가 1등이잖아요. 진짜 고르키만 잡으면은 그냥 진짜 막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듯이 막 팀을 끌고 가버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날아다니고 있죠. 네. 코르키만 잡았다면 라인전 단계에서 약간의 부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그 이후에서 그냥 라인전 다시 복구하고 한타 로밍 완벽하거든요. 예. 자 이제 2일차에서 피닉스원과 G2 스포츠 그렇죠 어제 있었던 대결에서 예 타워가 11-1 야 피닉스원이 얼마나 상대를 찍어 눌렀는지 예 온몸에 그냥 뭐 불 붙여가지고 그냥 활활 수검댕이로 태워버렸거든요. 아 이거 G2 기록이 나올까봐 조금 떨리네요. G2 기록은 아 진 팀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거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들부들하네요. 예. 하지만 G2가 여기서 반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피닉스 원도 잡고 오늘 마지막에 있는 TSM까지 잡고 빠방. 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아, 익스펙트 선수 지금 안경알까지 지금 닦아가면서. 아, 그렇죠. 집중하고 있어요. 네, 이거. 안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안경 닦기, 안딱. 네. 그죠, 이제. 안경 잘 안 쓰셔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안경을 써가지고. 저는 안경을 처음 샀던 날 화장실에 세수하러 가서 두고 와가지고 무지하게 깨졌습니다, 집에서. 그러셨군요. 한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죠? 예. 자, 경기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이 GT 스포츠, 오른쪽이 피닉스원입니다. 예. 아, 역시 니달리 벤. 예. 당연히 벤을 해야죠. 자, 그리고 피닉스원은 자크벤, 그리고 G2 이어서는 갈리오까지 벤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굉장히 무난한 벤이고, 그렇다면 케이틀린 역시 뭐 자크 다음은 케이틀린이죠. 그럼요. 이거는 거의 확정이에요. 예. 약간 1 더하기 1은 2 같은 느낌으로 항상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쓰레쉬까지 벤했고, 피닉스 측에서는 이러면 리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상대 렉사이 같은 거 맞거나, 아, 벅제신드라. 그렇죠. 물론 이제 가장 지금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빛나는 신드라는 TSM의 비역슨입니다만, 벅주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그 비역슨의 신드라를 잡아낸 거는 유니콘의 엑사일 블라디미르거든요. 아, 뭐 그랬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어? 저... 어? 아니겠죠. 이거는 모르겠고, 스카너는 혹시나 할 정도의 픽은 맞습니다. 나오는 왜 게 안 바꾸죠? 부담이 가깝지 않아요. 왜 안 바꾸죠? 아, 지금 이거 아마 그 옆에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벤픽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안 그러면 그 저렇게 이제 옆을 돌리는 거거든요. 예. 아, 뭔가 좀 쉬바나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면 익스펙트 선수가 쉬바나 레넥톤 시대 선수거든요. 그렇긴 네, 하죠. 노잼턴 또바나 소리 들을 때 그때 선수했던 선수입니다.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예, 최근 메타에 이제 쓰기가 좀 쉽지 않은 챔피언이라서. 그렇죠. 아, 근데 굉장히 즐거워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원래 항상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나이스 게임 TV 왔을 때 처음 만나 뵀었는데,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네. 같이 있으면 정말 재밌는 친구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그런 예, 에너자이저 같은 예. 숙소에서 같이 있었을 때 재밌는 일이 많았거든요. 100만 21, 100만 22. 자, 일단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우측 하단에 지금 진행 요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제 PC 교체를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소식 전해 듣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트릭 선수가 목이 타는지 계속 물을 마시는데 긴장을 많이 했나요? 아, 아무래도 이제 뭐 아무래도 G2 입장에서는 오늘 그 어떤 경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경기만큼 중요한 경기가 없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익스펙트 선수의 PC가 교체 중이라는 네, 메시지가 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이제 롤이 최적화가 잘 돼가지고 그 상대적인 저세항의 PC에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뭐 제대로 안 되면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경기 중에 별의별 일 다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프로들의 경기입니다. 한 판 한 판에 지금 뭐 수백만 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익스펙트 선수 키보드가 제가 알던 키보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역시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지연을 뽐내시는 네, 거군요. 오랜만에 키보드를 봤는데 제가 네. 봤던 키보드는 아마 하얀색에 막 버튼 누르면은 막 매크로 기능이 있어가지고 LED가 반짝반짝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때가 2년 전이니까 바뀌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버튼 누르면 또 매크로가 되는 다른 키보드가 있긴 한데 예, 이거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리프트 라이벌즈 방송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예, 아마 익스펙트 선수가 앞 화면을 보는 것으로 보아 키보드 연결이 된 것 같 아니 본체 연결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확인되면 다시 벤픽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이제 금방 벤픽 진행될 것 같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벤픽 조명으로. 그렇죠. 네. 일단은 근데 리신이 살아있어가지고 트릭의 리신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마이크 형이 자신감 있게 리신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리신에는 어제 패배했던 안 좋은 추억이 또 있습니다. G2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네. 마이크 형이 요즘 경기하는 거 보면 역갱을 너무 잘 치거든요. 네. 상대의 정글 동선을 너무 정확하게 예측해요. 자, 그리고 왼손의 흑염룡의 퍽즈.
자, 일단 오늘 또 류 선수와 퍽즈의 미드 대결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라인전 능력은 퍽즈가 우세라고 할 수 있지만 류의 코르키라면 또 모르거든요. 네. 라인전 딜교환은 밀릴지 몰라도 그 이후의 운영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G2도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유쾌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리프트 라이벌즈 자체가 뭐랄까 좀 뭐 세계 대회 이런 느낌보다는 라이벌끼리 이제 함께 좀 자웅을 가리는 좀 축제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또 업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G2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TSM과의 최후 결전을 대비하고 있었을 텐데 정신 차려보니 지금 피닉스 원과 최후 결전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일요일 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저걸 벤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관중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또 관중석이란 벤치란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스프링 스플릿 때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던 벤시 선수가 떠오르네요. 네. 그때 플레이오프 안타깝게 못 가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승부욕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 그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 마이크 형 선수가 돌리고 있는 게 그 피제 스피너인가요? 저게 그 키덜트라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저걸 하나 구매를 해보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정신사납지 않을까요? 네, 저게 퐁 돌리면은 생각보다 오래 돌아요. 되게 오래 돌아요. 막 5분씩 돌고 막 그럽니다. 네. 근데 저거 정말 정신사나울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뱀픽이 다시 들어가는 것 같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이 G2, 오른쪽이 피닉스원이고요. 네. 역시나 뭐 니달리 갈리오벤, 자크 케이틀린 벤이죠. 네. 그러면 이제 G2에서는 쓰레쉬 벤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벤까지는 똑같아야 뭐, 됩니다. 네, 거의 동일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가 생기기 직전까지는 똑같이 해야 돼요. 네. 자, 피닉스원 세 번째 벤까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신드라였죠? 그리고 아까는 여기서 시바나가 골라져가지고 앨리스. 네, 무난하네요. 요즘 렉사이가 다시 쑥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익스맥서드가 빵 터졌어요. 방금 카메라 지나가는데. 아, 제가 잠깐 못 본 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방금 싹 지나가는데 시바나를 고르자마자 푸하하 하는 입모양이 나왔어요. 그쵸, 이 선수가 정말 해맑아요. 네. 일단 리신입니다. 어제 이제 리신 앨리스 대결에서 결국 최종 승리를 가져간 거는 마이크 형 선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매치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는 G2 측에서 연습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폿은 지금 브라움. 네. 일단 쓰레쉬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좀 무난한 서폿 중에 하나인 브라움을 챙겨간 피닉스 원. G2에서 탐켄치입니다. 일단 뭐 지금 리프트 라이벌즈 들어와서 생각보다 진이 많이 활용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북미팀이 진을 자주 사용하는데 네. 북미팀이 진이 아니라 트리스타나를 많이 사용하면서 네. 진의 픽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애쉬는 덤립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코르키. 이게 이제 확실히 폭지가 코르키를 잘하기도 하고 류의 코르키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네. 다른 느낌의 벤이거든요. 카시오페아. 그렇죠. 코르키가 상대방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코르키와 라인에서 카운터픽을 칠 수 있는 카시오페아를 가져갑니다. 맹독폭발만 맞추면 질교환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카사딘. 카사딘이네요. 카사딘 또한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코르키의 데미지 딜링 구성이 AP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카사딘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카사딘은 원래 대 AP 챔피언 상대로 카운터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피닉스 원 지금 네 번째 밴. 일단 서로 원딜과 탑이 안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 탑 쪽으로 밴 겨냥하는 일단 피닉스 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익스펙트 선수의 레넥톤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밴을 해놓고 본인들이 먼저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레넥톤이 상대하기 어려운 챔피언들이 미리 잘라놓는 쪽으로. 그렇죠. 피닉스 원이 이렇게 밴하고 마지막 밴으로 럼블 밴하면은 레넥톤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G2에서는 일단 클레드까지 밴. 자, 피닉스 원. 자, 현수환 해설의 예상대로 밴을 진행할지. 요즘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확실한 건 여기서 럼블을 배나느냐 안 배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시간이 바루스. 아, 바루스네요. 이러면은 이제 럼블과 랭턴이 둘 다 풀렸기 때문에 피닉스원이 무엇을 잡아갈지가 좀 기대되네요. 자, 그러면서 G2입니다. 어떤 걸로 마무리를 할까요? 일단 원딜 쪽은 지금 바루스 케이틴이 둘을 제외하고는 밴디님은 거의 없습니다. 쉔 카사린과 쉔의 시너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 연계를 생각을 해서 일단 쉔까지 밴을 한 거네요. 자, 이제 피닉스 원 탑을 먼저 보여줄지 아니면 원딜을 보여주면서 탑을 한번 숨기는. 그렇죠. 아, 레넥톤. 레넥톤 그렇다면은 지금 G2에서 나올 수 있는 챔피언은 네 케넨이나 카밀, 피오라 정도가 있습니다. 럼블도 있고요. 익스펙트 선수의 평소 챔피언 폭을 생각해본다면 럼블이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만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황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애쉬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계속 올려두고 있네요. 는 카밀! 이야! 카밀이네요. 진짜 가져갔네요. 오호. 카밀이 요즘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럼블이 있음에도 카밀을 가져갔습니다. 피오라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자신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레넥톤을 상대로 카밀이 파괴법을 찾아서 나온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가 되었을 수 있다. 네, 지켜봐야겠죠. 네. 자, 과연 익스펙트 선수가 지금 선수의 레넥톤을 뭐 악어 가죽 백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지. 그리고 원딜은 자야입니다. 그렇죠. 애쉬보다는 자야 쪽이 좀 더 생존에 특화된 챔피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챔피언인 카사딘을 상대로는 자야가 낫거든요. 그렇군요. 자야 코르키 조합의 경우에는 카사딘이 함부로 진입을 하기 어려운 게 들어왔다가 역공에 그대로 휘말려서 전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나 오자마자 그냥 뭐 코르키 딜까지 맞으면 정신 못 차리죠. 그렇죠. 애쉬였다면은 카사딘이 들어와서 때릴 거 때리고 좋냐 쓰면 되거든요. 카멜은 궁극기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피닉스원에서는 칼리스타 칼리스타 브라움 조합을 완성시켰네요. 그렇죠. 칼리스타 쓰레쉬가 안정적인 조합이라면 칼리스타 브라움은 좀 공격적인 조합이죠. 상대적으로 네. 공격적인 조합입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1승이 더욱 간절한 팀은 G2라는 거예요. 일단 양 팀의 조합을 놓고 봤을 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는 G2지만 너무나도 후반을 봐야 하는 챔피언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후반을 봐야 하는 챔피언은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실까요? 카밀이죠. 네. 카밀은 아이템이 정말 많이 나와야 돼요. 2코어 나오면 데미지는 분명히 강합니다만 몸은 너무나도 약하거든요. 네. 한타 때 들어가는 순간 비명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코어 아이템으로 방어력 아이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러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번째 코어 아이템까지 띄워야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번 좀 활약이 어려운 모습을 LCS에서 보여줬었는데 자, 과연 G2 익스펙트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양 팀 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G2 e스포츠입니다. 익스펙트 선수는 지금 카밀 이어서 앨리스, 코르키, 자야, 탐켄치고요. 자, 피닉스원 같은 경우에는 레넥톤, 리신, 카사딘 그리고 칼리스타와 브라움이었습니다. 일단 양 팀 조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탑. 카밀은 성장을 너무 오래 해줘야 되는 챔피언이고 오랜 시간 키워줘야 하는 챔피언이고 레넥톤은 초중반에 힘을 강하게 실을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서로의 강한 구간이 아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G2는 일단은 강해질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고 피닉스1은 몰아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G2의 미드와 원딜도 말 그대로 2원딜이거든요. 2원딜이라는 거는 코어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너지를 많이 받는 대신에 코어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챔피언에 비해 스킬들이 약하거나 좀 부실한 편이 많습니다. CC라던가요. 그렇군요. G2는 어떻게든 중반 이상까지 경기를 무난하게 끌고 나가야 좋은 것이고 피닉스1은 그 전에 스노우볼을 미리 굴려놓다면 좋은 거겠죠. 네. 자, 일단 미드에서 일단 뭐 서로 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때리는 건 류 선수네요. 퍽즈는 맨날 이러고 있어요. 네. 첫 귀환 전에는 항상 저러고 있습니다. 저 에로우 엑스페셜 한 발짝만 더 나와봐라 그냥. 아, 좀 얄밉게 웃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뇌진탕이라도
아, 이거 집에 가고 싶어졌죠 지금. 네, 체력이 좀 거의 한 칸 가량 빠졌거든요. 네. 굉장히 찜찜한 그 느낌, 그 느낌이거든요. 네. 아 근데 그렇다고 지금 가기에도 좀 그렇고 못 가죠. 네, 일단 라인에 그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돌아망패기 때문에 거의 다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트릭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칼날브리 스타트. 어 이거. 어. 자 방해하러 오네요. 아 아래 아. 레드 버프리쉬를 방해하러 오네요. 이거를 칼날부리만 먹으라는 거죠. 네 빨리 빨리 가지 말라는 건데. 오 그래도 하냐 이러면서 좀 와드 박아 놨으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견제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피닉스 원이 어떻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느냐. 상대 바텀 듀오가 오는 동선을 방해해서 CS를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움이 앞에서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마이크 형은 레드 먹고 있고. 이렇게 싸우면은 카밀이 당장 딜은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예. 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레넥톤의 유지력이죠. 레넥톤은 오 일단 한번 긁어주고. 자 조금 더 재미를 지금 본 건 카밀입니다. 이래 먼저 찍었고요. 네.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일단 이득을 봤어요. 물약이 빠진 건 레넥톤이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먼저 2렙 찍고 바텀에서는 칼리스타조 앞으로 들어와서 딜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레드버프 카운터 정글을 통해 상대의 경험치 동선을 좀 낭비시켰기 때문에 2레벨을 먼저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스트릭 오 적정글 쪽으로 좀 빠르게 들어왔는데요. 일단 와드로 들켰습니다. 일단 레넥톤 다이브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 앨리스거든요. 선 고치 이후에 앨리스가 어그로 핑퐁을 해주고 거미줄을 넣어.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예. 3렙 앨리스거든요. 레드 버프예요. 그렇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레드톤 아 전사. 이게 와드에 걸렸기 때문에 저기를 가면 안 됐는데 레드. 예.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싶은 마음에 와드를 박았다 고치를 맞고 말았어요. 아 그렇네요. 이럴 때는 더 와드를 박으러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참았어야 됐는데. 아 지금 호기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LOL은 궁금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다음 미드 쪽 지금 팽팽하고요. 옆에서는 마이크 형 선수 일단 바위게 챙겨줬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예 돌거북 쪽까지 가네요. 역으로 근데 다이브를 치기는 애매한 상황이고 마침 G2의 바텀 라인이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갱각이 일시적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카운터 정글 하러 가는 거죠. 오, 딜교 세게 하죠. 와 레딘탕 던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탑탑탑탑 와 또 왔어요. 아 이거 평타부터 묻히면 도망 못 가요. 네. 너무 멀리 나왔거든요 레넥톤. 망했어요. 아유. 이거는 진짜 크게 망했습니다 레넥톤. 순간이동 쓰고 죽은 거거든요. 네. 거기에 라인도 당겨지고 있고 카밀은 아직도 순간이동 들고 있어요. 저거 홀딩하면서 카밀이 CS만 야금야금 갉아먹다가 아이템 나올 때 귀환해서 템 사고 오면은 6레벨 먼저 찍은 카밀 레넥톤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드갱 가죠. 마이크 형이 자.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되나? 이라도 풀어줘야 되겠다. 와 한번 도박을 걸어봤는데 퍽즈가 잘 눈치 챘네요. 예. 방금 마이크 형의 플레이는 퍽즈가 본인의 위치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음파와 와드 방어를 동시에 사용했거든요. 그래야 최대치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했던 거고 퍽즈는 맵리딩을 통해 마이크 형을 발견했었었네요. 그렇네요. 발키리 반응 잘하면서 음파를 맞지 않았고 전멸도 쓰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오? 야 지금 일단 고치는 빗나갔습니다만 근데 오늘 트릭 동선이 너무 날카로워요. 예. 가는 라인마다 유효갱킹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전멸과 회복 스펠을 모두 뺐습니다. 에로우에게 다 뺏었어요. 자, 이제 미드 쪽으로 순간이동 활용하는 류. 야, 이거 트릭의 폼이 돌아오니까 지금 G2가 아주 지금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레넥톤은 한 번 더 죽을 위기가 남아있어요. 카밀 6레벨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딜교환도 굉장히 아프고요. 일단 레넥톤이 당장 딜교환에서 유리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밀은 순간이동 있습니다. 저 집에 갔다가 오면 또 상황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카멜이 지방 가고 6레벨 찍었다가 앨리스 부르면 돼요. 슬슬 6레벨 되니까 앨리스 부르는 거죠. 근데 옆에는 마이크 형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당장 체력량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 피닉스 안 기회예요. 네, 집에 안 갔다 왔거든요 지금 익스펙트. 스턴. 와 들어갔고. 와 음파 맞췄어요. 음파 맞췄어요. 네. 근데 익스펙트가 살아 나갔네요. 이거를. 네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그가 전멸 빠졌고요.
리스펙트가 방금 센스가 돋보였죠. 스턴을 역으로 먹여버리면서 도망가는 데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카밀의 이 스킬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대의 딜을 빼버렸어요. 아 그렇네요. 자 그러면서 일단 옆쪽 점프 시에 제어와드 제거해준 네 이제 퍽즈 선수의 코르키. 자 그리고 신발 업그레이드 리자의 신발 업그레이드 하고 라인에 복귀합니다. 자 트릭 계속 동선을 위쪽으로 잡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카밀 6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네. 저 라인이 어차피 밀게 되는 라인일지라도 카밀의 천천히 저 라인을 밀어서 앨리스를 부르게 되면 에이프는 죽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궁극기 쓰고 들어가면 못 버티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익스펙트 선수가 라인을 최대한 천천히 미는 거예요. 그렇군요. 당겨지는 라인이었으면 랭톤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형을 무조건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의 마이크 형은 이제 아래쪽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또 시야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네요. 하지만 G2의 와드가 너무 좋아요. 네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지금 앨리스도 있거든요. 근데 익스펙트가 미드를 가요. 자, 탑이 아닌 미드. 자 지금이다. 이거 초동력 걸었고요. 네, 초동력 생각보다 짧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카밀이 잘 안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후통첩의 지속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1레벨 때는 많이 좀 짧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스펠도 따로 빼지 못했고 체력은 좀 빼게 만들었습니다만 예. 점수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거 네? 이건 일단 피닉톤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레이톤은 순간이동이 있거든요. 네 그대로 마이크 형이 챙겨갔네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피닉스 원 킬 차이에 비해 골드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네. 오 근데 이거를? 이거를? 그쵸 지금 폭츠가 집에 좀 늦게 갔거든요? 아 음파가 폭츠 피지컬 진짜 대단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네. 전멸 사용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무빙만으로 피한다는 겁니다. 논타겟팅 스킬 안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야 참 논타겟팅은 안 맞으면 되라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참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페이커도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데 자신감이 너무 뛰어난 선수거든요. 퍽즈 선수는 자신감을 똘똘 뭉쳐있어요. 아 그럼요. 자 그리고 타워 안쪽에서 예, CS 받아 먹고 있고요. 자 집에는 집에 갔다가 지금 BF 대검 구매하고 라인 복귀하고 있습니다. 어 퍽즈가 탑 한 번 더 노려주나요? 대시야 확보는 하고 아직 전멸 없는 레넥톤이거든요. 라인 조금만 밀고 나가면 레넥톤 큰일 납니다. 예. 카밀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갱 회피력도 있습니다만 갱 호응 능력이 더 위거든요. 아 그럼요. 아주 긴 거리를 이동해서 스톤까지 매겨버리기 때문에 조금 과장하자면 전멸을 사용했을 시 탑 라인에서 반 정도를 갱호할 수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타워에서 타워까지의 거리에 반 정도를 가는 거거든요. 오, 들어가서 아 일단 레드 타정 뺏긴 게 있으면 여기도 가져와야죠. 그렇죠. 아까와는 느낌이 다른 게 G2의 탑이 먼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요. 오, 예. 레넥톤 쫓겨났네요. 아 쭉 밀어넣고 이거 타워 밀리겠는데요? 미시 자 물렸습니다. 일단 마이크 형도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전멸이 있고요. 네. 이거 레넥톤 무지 스트레스 받죠? 아... 다른 라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욕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서 그대로 포탑 밀렸고 딱 해줄 수 있는 그것 일단 용을 먹어주고 있는 피닉스 원입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레드 드래곤이라는 네 거. 그렇죠. 지그 선수의 아픈 상처에 빨간 용, 빨간 약 잘 발라줬네요. 네. 아 근데 이어서 전령까지 가져가면 어? 살짝 들어가서 견제. 일단 피닉스 원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탑타워를 밀고 전령을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플레이거든요. 이렇게 G2가 이득을 누적시킨다면은 비록 화염용을 내줬어도 불리할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화염용은 장기전으로 가야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초반 단계는 생각보다 의미가 없어요. 네. 자 아톰포탑 계속 지켜내고 있고 자 라인 깔끔하게 밀어냈고요. 현재 골드는 1800골드가량 G2가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와서 긁어주고 역시 카사린이 코르키 상대로 나쁘지 않은 픽이라는 걸 다시금 증명하듯이 딜 교환 깔끔하게 하고 있죠. 네. 그냥 서로 스킬 다 맞으면서 싸웠는데도 카사딘이 딜 교환 이겨요. 이대로 영겁의 지팡이가 나오고 리치벤이 나오게 된다면 코르키가 버티지 못하겠죠. 예.
물론 폭발력은 코르키도 밀리지 않습니다만 가사님과 1대1에서 확실히 약점이 많아요. 자, 3점 라인 밀고 라인 당겨주고 있고요. 근데 레넥토지 생각보다 그 뒤에 데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선수. 그렇습니다. 네. 지금 타워도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죠 지금. CS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눈치가 보여요. 저 정글러 위치가 파괴라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탑솔러가 가장 쉽게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비단 탑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섀도우 복싱이 심해지면 CS를 못 먹어요. 네. 그걸 또 의식 안 했다가 등당하면 더 말리는 거고요. 그렇죠. 자, 바텀에서 CS는 거의 똑같고 미드에서 어느새 이 선수가 약간 더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파고로 가서 길게 걸죠. 이거 엄청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레넥톤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바텀에서, 네, 바텀에서 싸움 났고요. 네, 기쁨을 당겼고요. 미드 전사. 전사. 그쵸, 레넥톤 그냥 궁극기 써야죠. 근데 앨리스까지? 네, 트릭이 그렇죠. 온다면 잡혔습니다. 카밀 폭풍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레넥톤이 너무나도 위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르고 토막내기에서 자르고가 캔슬당했어요. 이동기가 아예 전무해졌던 상황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너무 먼 라인이었는데 그게 캔슬당했다는 건 살아날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고 전령을 그대로 탑에서 2차까지 가져갔네요. 예, 고속도로 만들었습니다. 탑과 바텀에서 서로 1킬과 타워 하나씩 교환했지만 이건 탑에서 이득입니다. 그렇죠. 탑은 2차거든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성장에 가속을 줘야 하는 챔피언이 카밀인데 카밀이 잘 컸어요. 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야, 더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로 선수 G2 쪽 레드버프 챙기고 있고요. 미드에서는 라인 밀고 있는 퍽즈 유 돌아왔어요. 아, 이거 지그 선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암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넥토는 어떻게든 양날 도끼까지만 올려서 용한타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CS만 먹는 걸로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레넥톤이 아이템이 나올 순 있습니다. 나올 순 있지만 카밀보다 강해지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카밀이 지금 먼저 아이템 뽑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1대1도 계속해서 불리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타에서 킬로 뒤집어야 됩니다. 자, 그게 의도대로 잘 될지. 예. 일단 그 부분 한타에서 레넥톤이 킬을 먹을 수 있냐 없느냐라는 것이 피닉스원의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계속. 그리고 레넥톤이 말리면 더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레넥톤은 일단 딜러의 탈을 쓴 탱커거든요. 바꿔서 말하는 게 맞겠네요. 탱커의 탈을 쓴 딜러입니다. 저거는 체력 많은 딜러예요. 뭐 그렇죠. 네, 체력 많은 딜러이기 때문에 레넥톤이 말리게 됐을 경우 양날 도끼에 거대한 히드라까지 갔다 방어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녹습니다. 그렇죠. 물살입니다. 네. 잘 큰 레넥톤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가고일의 돌갑옷을 딜탱을 모두 갖추는 거지 조금이라도 말린 레넥톤은 가고일의 돌갑옷이 너무나도 늦어요. 그러면 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앞으로 들어가서 예, 너무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예, 앞으로 가서 그냥 우더 맞고 나왔어요. 자신감이 좀 과했네요. 뭐 하루 이틀 있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익숙합니다. 예. 죽지 않았으면은 문제가 그럼요. 없습니다. 그럼요. 안 죽었으면 된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용싸움을 해가 돼가지고 전멸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쓴소리를 듣는 건데. 자, 익스펙트 내려와서 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게임 시간 15분 16초 지나고 있고요. 일단 근데 이번 경기 류 선수의 CS 먹는 페이스가 너무 좋아서 레넥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닉스원이 어떻게든 경기를 이끌어 나갈 힘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는 일단 갖추고 있다는 거군요. 카사딘이 잘 퍼가지고 시야 밖에서 자꾸 나타나면서 딜을 넣는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일단 적어도 G2 조합에서 마법적 항력을 올리는 챔피언이 하나도 없어요. 리시베인까지 무난하게 올리는 카사딘의 딜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무쌍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지나가다가 맞으면은 뼈 맞았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암피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어서 스킬 콤보 한번 탁 돌려버리면은 반피가 아니라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의사 불러야죠. 예.
자, 이제 게임 시간이 16분 8초 지나고 있고 킬스코는 3대1, 2000골드 정도 G2가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G2는 지금 이대로 흘러가는 것도 좋지만 카밀의 2레벨 궁극기를 썩히는 건 너무 아쉽기 때문에 궁극기를 활용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2레벨 궁극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 시간이 다시 늘어나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최후 총집이 충분히 쓸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난하게 챙겨갔고요. 이거는 그래도 막 싸우기에는 확실히 피닉스 원도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긴 해요. 자, 그러면서 미드 쪽 일단 지벤이 라인 밀어 넣고 앞으로는 인스펙트와 류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싸면 류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야, 상기수도 와요. 통첩. 그렇죠, 그렇죠. 걸어버렸고. 큰일 났죠. 야, 류의 성장 흐름 끊어버렸어요. 네, 리스펙트랑 싸우면 안 돼요. 류는 카밀이 네. 카사린을 못 잡는 챔피언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아... 균열 이동하면 따라가서 때리고 그 다음 균열 이동에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거 3캔치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강대적, 아니 강제적인 맞대결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멸 없으니까? 전멸 없으니까? 오? 폭주, 와, 무빙, 야, 무빙! 하지만 안 돼요. 결국에는 전사, 근데 네. 어? 이거 익스펙트 오지만 4대1 되거든요, 4대1? 네. 전멸과 순간이동 모두 빠진 익스펙트. 그리고 그 사이에 바텀에서 2차 포탑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1차 포탑 압박하고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예. 오, 풍같이 공성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귀환하고 일단 미드 외곽 포탑까지 줘야 되겠네요. 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의 타워 교환 그리고 킬 교환이었지만 역시나 피닉스 원이 손해를 봤습니다. 자, 그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노련하게 균열 이동까지 기다렸다가 날아갔어요. 이게 카밀의 장점 중에 하나죠. 자르반의 깃발창 콤보를 보세요. 낙장불입이거든요. 네. 누르면 따락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카밀은 벽에 붙어서 기다려도 됩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요. 아, 그렇네요. 스파이더맨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 꺼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타워 교환도 G2가 하나 더 가져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득입니다. 자, 일단 미드 쪽으로 한번 모여있고 일단 터져서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해주는 피닉스원. 자, 레드 일단 챙겨간 익스펙트 선수의 카밀입니다. 아직까지는 P1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한타가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예. 카사딘의 리치베인이 나오는 타이밍에 칼리스타의 루나네 허리케인이 나오는 타이밍에 한타를 하면은 모릅니다. 여기서 시간이 흐지부지하게 진행돼서 카밀이 세 번째 코아이템으로 돌가곤을 사온다.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한타 시작하자마자 카사딘이건 칼리스타건 한 명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 예. 어, 이거 이거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래도 미스티가 아, 그렇죠. 약간 늦었어요. 야, 류 대박이네요. 폭주를 폭주 고르키를 지금 이제 솔로 킬로 야 보내버렸습니다. 다른 선수도 아닌 폭주라는 거죠. 그렇죠. 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폭주가 나 페이커 잡은 사람이 하면은 뭐 나도 왕년에 걔랑 결승전에서 붙어봤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나도 왕년이 꽤 했다 이거죠. 네. 2세트 끝날 때까지는 승리를 확신했던 KT였습니다. 예? 3세트부터 기적의 제드가 나와서 그렇지.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 익스펙트 선수가 지금 성장을 잘 하면서 G2가 잘 분위기 잡나 싶었는데 좀 또 오묘해지고 있어요. 결국 카사딘 성장하고 있고 루네톤 말렸습니다만 그 말린 타이밍에서 G2가 타워 지금 하나 이득 보고 있을 뿐 뭔가 더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G2는 그래도 무난하게 끌고 가면 되는데 아~ 그렇죠. 야, 이거 최후 통첩 빠지면 손해죠. 예. 거기다 스페셜 이니시에이팅? 이거 너무 잘 고르는데? 아, 이거 근데 레네톤이 없어요. 아, 카사딘도 그러네요. 없어요. 네, 딜러가 부족해요. 딜러 부족해요. 5명 대 3명입니다. 잘 들어갔지만 추가 부족했어요, 딜이. 자, 마이크 형도 왔고 일단 한 타이밍은 벌었습니다. 자, 지그도 왔어요. 오, 근데 류? 류 너무 맞았죠? 이 정도면 류 입장에서 아프지도 않습니다. 간지럽죠? 제드의 상처에 비하면은. 네. 그 상처는 아직도 피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미드 포탑 결국 밀고 뒤로 빠집니다. 일단 스노우볼을 굴려야 하는 타이밍은 피닉스원의 타이밍이었는데 피닉스원이 계속해서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하고 있고 G2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하는 조합에서 상대보다 무난하게 CS를 잘 먹고 글로벌 골드를 앞서고 있다. 행복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닉스 원이 생각보다 차이를 많이 내주지 않고 있어요. 한타 한 번에 뒤집어질 수 있는 차이입니다. 예. 방심하기엔 일러요.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용 시간은 1분가량 남았습니다. 자, 류는 탑으로 왔죠. 자, 바텀 엑스펙트. 자, 현재 히드라까지 뽑았고요. 이제 저 히드라가 다음 상위템이 되고 추가 방템까지 좀 나와야 정말 강한 카멜이 되는 겁니다. 네, 카멜은 그때부터 게임 시작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몸풀기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서 게임이 시작되면은 이제 칼리스타건 아니면은 카사딘이건 카멜 들어오는 순간 엄청나게 위험해집니다. 예. 아군이 지켜줄 만한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레렉토는 그쵸, 당장 위험한 사람 따로 있죠. 예. 아, 이거... 그만해라. 오, 그래도 강신까지 쓰면서 견뎌주고 많이 붙다거든요 지금. 에, 울타리 넘어가니까 이제 안 좋네요. 오, 그리고 지금 예, 바론 또 시야만 일단 잡고 있습니다. 바론을 먼저 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낚시가 지금 걸릴 타이밍은 아니에요. 바론을 먼저 친다면 체력 관리가 안 되거든요, 피닉스. 그러면 G2로 땡큐하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오. 어, 이거 이거? 오, 야, 파고 들어도. 야, 이 세팅 너무 잘 걸었어요. 네. 와, 펍지가 또 아무것도 못했네요. 야. 거기다가 사이드에서 레넥톤. 야, 이거 이거 야. 이런 바론 각 나와요? 네. 피닉스 원이 그 쉽지 않은 각을 교전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그렇죠. 한타 한 번에 뒤집어질 수 있는 차이였는데 오. 그 한타를 이기고 겸사겸사 바론까지 가져간다면 그렇죠. 이제는 피닉스 원이 유리한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닉스 원이 아. 원했던 궤도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오늘 팍즈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혼자 좀 나가서 잘리는 그림이 지금 이번 피닉스원과 G2의 이 세트에서만 몇 번 등장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0-3-0이거든요 심지어 예. CS도 낮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서 보고 있다가 트릭은 먼저. 어떻게 살아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 저기서 트릭이 죽었으면은 그냥 포기했어야 되거든요. 예. 사이드에서 여기서? 그냥 탐켄치 뒤에서 숨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전사. 네. 아니면 적어도 코르키가 궁극기를 이곳저곳 쏴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네. 너무 부주의했죠. 쏟아보니 허무하게 잘려버렸고 바론은 공짜였습니다. 이제 네. 챔피언 셋에 바론까지. 와, 뭔 더할 나위 없죠? 지금 당장만으로도 거의 1000골드 이상 차이나고 있고 이후에 포탑 하나하나 더 밀면서 골드 격차를 벌려낼 겁니다 피닉스원. 그리고 오늘 엑스페셜 선수의 이니시에이팅이 살아있어요. 아, 맞아요. 에로우가 딱 연계돼가지고 아까부터 최소 두 명씩 띄우고 있거든요. 예. 브라움이 이니시에이팅이 결코 좋은 챔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자꾸 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빙하균열 뻥 하면은 진짜 부앙 하면서 그냥 어? 자, 이건 지금 지키기 위해서 왔네요. 자, 류아 익스펙트 조금 더 코어템이 더 있는 건 익스펙트이긴 합니다만 지금 류가 리치베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싸울 수 없습니다. 오, 싸우는 근데 그렇죠. 거는 류가 무조건 져요. 무조건 네. 지는데 문제는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아, 두 명 붙으니까 잡아내네요. 네. 일단 카사딘과 카밀의 대결에서는 왜 카사딘이 1대1로 질 수밖에 없냐면 카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패시브가 졸렬한 스킬이거든요. AP와 싸우면 AP 실드가 되고 그렇죠. AD와 싸우면 AD 실드가 되기 때문에 딜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카사딘의 경우에도 치고 빠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때리는 딜이 좀 더 강한 카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서로 비슷한 컨셉인데 이제 도망가지 않는 맞대결에서는 카밀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1대1도 아니었어요. 옆에 친구까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살아갈 가능성이 없었죠. 무슨 소리죠? 탑솔로에게 있어서 정글러는 팔과 같습니다. 아, 그냥 탑이 혼자 싸운 건가요? 내가 내 팔 쓰는데 뭐가 문제죠? 하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네. 거네요. 네. 아니 오른팔도 쓰고 왼팔도 쓰는 겁니다. 그럼 왼팔은 뭔가요? 오른팔이 정글이면 왼팔은 서포터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서포터들이 가끔 탑에 오거든요. 네. 자, 진성 탑 신봉자 우리 현수환 해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막눈 선수는 Y키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 키로 그거 키 누르면 와치 선수가 갱을 온다고. 그 정도입니다 탑은. 정글로 호출키가 따로 있어요. 아옆그 옆에 있는 Y키를 눌러서 그렇습니다. 그거 누르면 와치가 선수가 와가지고 신장으로 네. 갱화해주는 거죠. 3쪽으로 나오면서 정글 소환 약간 그모
그 KOF 게임에서 이제 서포트 친구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거 일단 피닉스원이 바론을 먹었지만 생각보다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G2 입장에서는 잘 버텨내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라인 쭉 밀어넣고 지금 타워 뭐 바텀 2차 포탑을 제외하고는 내준 게 없이 바로 뭐 빠졌습니다. 오. 자, 다시금 시간은 가고 있고 결국 글로벌 골드 차이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G2 입장에선 원래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피닉스1은 조금 더 스노우볼을 가열차게 굴려야 됩니다. 아직까진 부족한 감이 있어요. 물론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하고 이대로 성장한다고 해서 피닉스1이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한타의 난이도가 높아요. 예. 서로가 서로를... 예. 자, 또 붙었어요. 일단 눈 마주치면 때리고 보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하지만 이번에는 넥톤이 다리 한짝 들었죠 지금. 네, 혼자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도 혼자가 아니에요. 팔 하나 으아. 있거든요. 야, 오른팔 왼팔 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 옆에서 오! 그렇죠. 오른팔 왼팔은 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펍지가 또 잘렸어요. 그렇죠. 팔을 렌트했으니까 지금 다른 쪽에서 팔이 없어요. 그렇네요. 큰일 났죠. 자, 류 붙어서 다시 한번 로우 걸어주고 일단 집에는 빠집니다. 마이크 들어가고요. 계속 준호 당합니다. 아, 미티까지 전사. 아, 바론 타이밍을 잘 버텼는데 그 다음에도 이렇게 대형 사고가 터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G2 입장에서 또 좀 쓰라린 데미지를 입었죠. 네. 일단 피닉스 1에 지금 레넥톤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피닉스 1이 오히려 합류하는 G2의 뒷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퍽지의 코르키가 더욱더 심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네, 0-4. 코르키가 무한의 대검과 무한의 지금 3일차가 나오고 스태틱의 단검 나오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없고요. 뮤는 지금 너무 튼튼하죠. 잡아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한참 걸립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지금 조녀의 모래시 준비하고 있고 이제 미드 2차 포탑까지 밀어내면서 빠지고 있는 피닉스 1. 이거는 피닉스 1 입장에서 당연하게도 챙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킬을 따냈기 때문이죠. 네. 자, 이제 일단은 수은 장식 뒤까지 갔고요. 자, 그리고 지금 네, 위치 확인. 어우, 적당히 잘 빠졌네요. 물렸으면 거의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노리고 들어간 네. 거거든요. 이제 오른팔 렌트에 갈게요 하고 네. 들어갔죠. 얍. 그러니까 얼른 오른팔 오고 있고요. 예, 네, 그렇죠. 레넥턴은 지금 화나가지고 다시 막 레넥턴도 오른팔 왼팔 다 부르고 있거든요. 네. 서로 다 뛰어가는데 폭지가 지금 여기서... 팔이 없어요. 아... 폭지를 지켜줄 팔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허무하게 전사. 근데 아까부터 좀 펍지가 아 이거 익스펙트? 녹았네요. 아이고. 아, 거기다 펍지는 함께 갑니다. 아까부터 펍지가 너무 안일하게 많은 데스를 내주고 있어요. 플레이하면서 점점 더 실수가 오히려 누적되고 아, 더 쌓여가고 있죠. 그렇네요. 더 늘어나고 있고요. 예. 자, 게임 시간 한 23분대를 지나서 피닉스원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타 후반 한타로 넘어가도 G2가 불리합니다. 당장의 성장 차이가 심하고요. 네. 지금 한타님 들어가죠? 와, 마이크 형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지벤 오래 버아 류가 마무리 류가 잡아내고 G2 큰일 났죠. 예. 뭐 일단 지금 부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카밀과 고르키가 엘리스? 오? 아니 오! 야, 트릭이 그나마 류라도 잡아냈어요. 네. 그리고 뒤에 익스펙트 오죠? 오, 이거 역으로 한번 싸움 걸어보나요? 저 아이템으로 되나요? 네? 방어력 아이템을 해봐야 수은장 시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류도 오고 있습니다. 고치 맞았고 지금 일단 큐스택 장전하고요. 자, 타고 들고요. 슬로우 카밀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네. 자, 또 이거는 칼리스타 때문에 빠지고 예 때립니다. 계속 때립니다. 이거 저도 걸었고요. 하지만 근데 이거 파워 익스펙트? 아니거든요. 익스펙트. 아, 저거 익스펙트가 뽑아 찢으면 야, 익스펙트는 살았어요. 아, 결국 살았네요. 하지만 트릭이 아, 오, 존야로 시간 잘 벌고요. 존야로 시간 벌고요. 3캔치 왔어요. 미지 왔습니다. 와, 한타 진짜 치열하게 네, 지금 고치, 얼마나 울고 싶은 건가요. 와, 민연 평타 버티죠. 네. 결국에는
어떻게 어떻게 에로우까지 잡아냈습니다. 방금은 익스펙트가 진짜 너무 잘했어요. 와. 다 망할 뻔한 경기를 주워 담았죠. 네.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CC도 얻고 거리 유지하고 마지막에 이니시에이팅하고 살아나오기까지. 그러게요. 아, 늦었죠. 네, 마이크 형 이제 1플러스 1이고요. 네, 서비스입니다. 이게 G2가 완전 불리한 게 아닌 게 억제기가 안 밀려고 했었거든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익스펙트 무빙 보세요. 들어가서 스턴 넣고 본인은 스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CC 넣으면서 거리 조절, 거리 조절. 그러다가 체력 없으니까 일단 진입. 여기서 살아나오지 못할 뻔했으나 살아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릭은 거미줄로 시간 끄는 동안 퍽지가 조금씩 눈치를 봐주고 좋네요. 야, 그런 동안 탐켄치가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바로 형세가 역전됐죠. 여기서 고치가 에로우한테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에로우가 탈 수가 없었죠. 그대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익스펙트가 시간을 너무 잘 끌었어요. 자, 현재 일단 골드는 2000골드가량 피닉스원이 앞서고 있고요. 자, 일단 적군 레드까지 챙겨가면서 자, 위쪽으로 힘을 살짝 줬고요. 일단 2차 포탑은 지금 미드만 남아있는 피닉스원입니다. 네. 일단 바론을 내준 건 G2지만 한타 때는 부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피닉스원이. 그러니까 거는 거죠. 그렇죠. 또 엑스페셜 들어가고요. 엑스페셜 탱킹감 너무 좋아요. 아래 네. 지그 들어가거든요. 야, 펑츠 펑츠. 근데 지금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류 잖아요 류. 오우. 와, 근데 기쁨룸이 잘 들어왔고요. 예. 그 사이에 위에서 익스펙트가 억제기를 때리고 있네요. 이번 경기 익스펙트 정말 잘해주네요. 야. 진짜 G2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엑스페셜 예. 놀이로 가나요? 자, 맞습니다. 사지가 된 것 같은데요. 미나구절. 퍽즈 퍽즈. 오우. 퍽즈. 자, 한번 버티고. 야, 미씨랑 퍽즈 살아가면서 야. 이걸 마이크 형이 죽네요. 네. 익스펙트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죠. 그건 피디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송장식 써야죠. 어? 송장식이 정적으로 한번 버티고 네, 일단 금쓰고 또 살려줍니다. 어그로 네, 이게 탐켄치죠. 트릭 녹나요? 좋냐. 할리스타 창 막아주고요. 날아오지도 않았네요. 야, G2가 진짜 뭐랄까 개인 기량으로 계속 비벼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은 일단 브라움의 이니시에이팅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기서 G2의 이니시에이팅 좀 무리였어요. 하지만 퍽지가 버텼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도 여기서 두꺼운 피부가 사용되면서 결국 살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벤의 프리딜까지.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익스펙트와 트릭이 정말 잘해줬죠. 거기에 미시까지. 여기서 죽는다 안 죽는다. 예. 이게 익스펙트 선수가 수은장시디가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살려내준 건 탐켄치였다는 거. 양팀 원딜러들 딜 보세요. 예. 한타 때 딜 엄청나게 넣고 있는 거거든요. 야, 어느새 골드는 약간 예, G2가 앞서고 있습니다. 1300골드 정도. 지금 바론 버프까지 두르고 예,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지금 슬슬 카밀의 아이템이 갖춰지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 아이템까지 제대로 나온다면은 피닉스 원이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고일의 돌검봇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딜을 넣고 싶다는 아이템이네요. 자, 이제 게임 시간은 34분대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피닉스원 아직도 한타 진다고 확답 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예. 할만해요. 카사딘이 못 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서 카사딘이 리안드리의 고통을 나오게만 해준다면은 뽑아낸다면은 한타 모릅니다. 레넥토는 지금 이제 카밀 이길 타이밍이 아예 지나갔죠. 자, 옆에서 들어왔죠. 존냐 있어요, 존냐 있어요. 일단 시간 벌었고요. 자, 퍽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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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주고 하지만 아, 트릭 넣었고요. 뒤늦게 집에 놓으지만 딜 넣을 타이밍 아니죠. 퍽즈는 뒤로 빠지고 있어요. 어, 지벤한테? 지벤한테? 자, 지벤 체력 살살 녹아요. 이거 먹어줘야죠. 아유. 아, 그리고 카타딘의 추격으로 카밀 잡아냈네요. 네, 이러면은 미티의 지벤까지 위험합니다. 이거 지벤 너무 위험한데. 에로가? 예. 아우, 저놈의 꿀열매 네. 저거. 아, 근데 지금 퍽즈가 아래쪽에서 스플릿 푸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신은 리신을 막아내면서 최대한 스플릿 푸시에 도움 주고 있는 거죠. 예. 어, 이거를? 전사? 아래쪽에서 결국에는 지벤 전사하고요. 네. 퍽즈도 죽죠. 카타딘이 예. 붙었기 때문에. 에이스네요. G2 입장에서 천만다행인 거는 지금
상대방의 쌍둥이 타워 하나 밀어냈다는 것, 바텀 억제기 타워 하나 밀어냈다는 것, 발언이 예.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추가 오브젝트로 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원은 일단은 리더 억제기라도 밀러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부활 시간 길거든요. 쌍둥이 압박하다가 트릭이나 익스펙트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투는 추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한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익스펙트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나가 있었던 거죠. 카사딘을 너무 의식하지 못했어요. 예, 좀 과하게 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냥 도망가면 됐는데 3cm 예. 오는 거 보고 최후 통첩을 사용했으나 네. 카사딘은 존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에는 멀었습니다. 예. 한타가 성립되지 않는 구도였어요. 저 트릭은 그대로 죽었고요. 네. 익스펙트 계속 도망가지만 류가 붙어가지고 마무리하는 거죠. 예. 내려가서 차대면서 마무리 됐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익스펙트가 리신의 전멸이라도 사용하게 한 거네요. 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제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트릭, 아, 결국 지벤 마무리가 됐고, 코르키도 결국 마무리가 됐었죠. 지벤이 쫓아가서 그대로 전사. 네, 코르키까지 죽었었고요. 자, 이제 장로용이 지금 30초, 바론이 52초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경기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챔피언은 지금 양 팀에 있어서 카밀과 카사딘입니다. 네. 양쪽 다 변수를 만들어내는 챔피언들이거든요. 카밀이 이니시에이팅을 어떻게 여느냐, 카사딘이 누구를 압박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는 챔피언은 각 진영에 있어서 브라움과 탐켄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장로용 쪽 시야 잡고 있고요. 일단 먼저 있는 건 피닉스 1이에요. 그리고 마이크 형이 수비적으로 한다면 카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거든요. 최후 통첩 걸어봐야 용의 분노로 차버리면 풀립니다. 네. 익스펙트가 이거 류가 계속 물죠. 류가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네, 방향 선회했어요. 익스펙트 못 버티는데요. 네, 영혼 내부로 빠졌고요. 일단 전멸 쓰고, 아, 일단 안 닿았어요. 그 퍽지 뺏고 그리고 지금 역으로 들어가, 역으로 들어가, 역으로 들어가요. 이게 G2예요. 프나틱이에요. 네, 일단 지금은 G2입니다. 이거 레클리스 아닙니까? 예, 억제기 밀어냈고요, 퍽즈. 어디 위쪽 억제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장발장 메타 가고 있어요. 장발장 예. 메타예요 지금. 이러고 이제 안 걸리고 살아. 아, 뒤쪽에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최대한 끌고요. 예. 서로 제갈 길 살아가야죠. 자, 회복 쓰고 트릭 고치. 네. 지금 뒤에 류가 승회동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퍽즈 더 들어가죠. 퍽즈 더 들어가요. 퍽즈 더 들어가요. 지벤까지 전사. 네. 퍽즈 더 들어가서 네. 진짜 빵만 훔치고 오나요? 일단 꿈과 희망은 폭주인데 지금 그저 움직이고 훔치고 지금 집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거 피닉스 원도 그냥 들어가요 지금. 자, 귀환했고요 폭주. 큰일 났는데요.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막죠? 어떻게 막아요? 이거 카밀이 10초 뒤에 부활하는데 그때 정말 기적의 디펜스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슈퍼 미니언도 같이 오는 네. 피닉스 원의 라인입니다. 카밀이 들어가서 어그로 핑퐁하고 한 번 더 삼켄치가 핑퐁해주고 그동안의 코르키가 프리드를 계속해야 막을 수 있는 건데. 와,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자, 일단 해내야 돼요. 지금 G2 이기려면. 네, 않아요. 근데 네.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하나 밀렸고 쌍둥이. 카사딘. 자, 탈진. 아, 그리고 면대로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 억제기. 아, 타워 다 밀리면 큰일 나는데요. 노 갔죠. 네, 못 막네요. 피닉스 넥서스 부수입니다. GG. 아, 안 되네요. G2. 아, G2 너무 아쉬운 경기였죠. 네. 이번에도 저번에 피닉스 1과의 경기가 똑같습니다. 초중반 단계에서 G2가 잘했는데 역으로 한타 한번 밀리기 시작하더니 네. 계속해서 경기가 밀리게 된 거죠. 그렇네요. 한 번쯤은 따라가나 싶었으나 그 뒤에 다시금 한타에서 패배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단단하게 모여서 뚫어낸 거는 피닉스 1이었습니다. 아쉬운데요. 네, 일단 이걸로 NA 대 EU는 스코어상 NA가 이기는 게 확정이 됐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G2가 일요일에 있을 NA와 EU 리프트 라이벌스 마지막 결승 매치업에는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확정은 아니고 확정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8-5이기 때문에 뭐 2승. 아직 2승 모르죠. 더 하면 끝이에요. 예, 아직 몰라요. NA가 2승을 더 하느냐 마느냐예요. 예. 아, 그리고
물론 이제 피닉스 원이 잘 응수하고 뭐 탐켄치를 결국 나중에 한타에서 잘 막아낸 것도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퍽즈에 잘리는 것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나 조심했죠. 퍽즈 네. 선수가 이번 경기만큼은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예. 야, 아마 끝날 때까지 1킬도 못했던 것 같은데 아 코르키가 너무 망했어요. 예. 아 정말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오늘 첫 번째 LCS 리프트 라이벌즈 그룹 스테이지 3일차의 피닉스원과 G2 스포츠의 대결에서는 피닉스원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TSM의 경기도 남아있고 뭐 네. 일단 G2의 경기는 아쉽게도 이렇게 되는 바람에 TSM과 마지막 네. 날에서 자웅을 겨루는 일은 없어졌네요. 아 그렇군요. 일단 이거 손수건인데 일단 이따가 눈물 닦을 때 쓰시면 됩니다. 예,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워낙 이제 기대한 선수를 많이 좋아하셔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까봐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요. 피닉스원 이길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2와 피닉스원의 대결에서는 1대0으로 예, 피닉스원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단판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G2가 이길 수도 있는 건데 단판제라서 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아쉽게 되었네요. 그렇죠. 아 저도 아쉽네요. 아 G2 경기를 계속 긴장하면서 보고 싶었는데 네? 네. 저는 진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경기죠. 지금 유니콘 서블러브와 또 C9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단 유니콘의 경기력이 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역시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아. C9이 근데 리븐을 꺼냈기 때문에 리븐만 안 꺼내면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맞을 때 리븐이랑 지금은 또 달라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유니콘 서블러브와 C9의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리프트 라이벌즈 그룹 스테이지 3일차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